기독교인들이 정을 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궁합을 안 문다고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플랜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크리스천들이 종종 하곤 하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점을 보는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아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신에게 다가가서 귀신에게 나의 미래를 묻는 것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또 더 좋은 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오히려 아주 잠깐 동안의 달콤한 행운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귀신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냥 재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안감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세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결국은 점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귀신이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데 귀신이 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어요. 귀신이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용한무당이 써준 부적보다 더 용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에 관계된 더 큰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용한 무당에게 부적을 사는 것처럼 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따위가 주는 그런 가짜 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나의 연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궁합을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궁합과 또 관상과 이 사주팔자 보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연월일시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억 개의 별들,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늘 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수많은 행성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그 미시세계도 만드셔서 그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 세포마다
DNA 유전 정보, 즉 그 설계도를 그려 넣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된 미래의 일들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그리고 영혼과 그 출입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인간이 줄 수 없는, 또 어디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절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